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와 한 여인이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나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와 또 상징과 은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요한복음서 3장의 그 니고데모 이야기 속에는 성령의 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양수가 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유대교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속 물과 대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이 비슷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목이 마를 때마다 그릇으로 퍼 올려서 마셔야 하는 우물물. 이 물은 금방 또 갈증이 생겨서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바로 이 두 가지 물에 대한 대조와 비교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4장 앞부분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려고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이라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보통 여인들이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오거나 저녁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뜻밖에도 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는 예수의 부탁에 대해서 이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만남과 대화 같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대 팔레스틴 사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요셉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너희 집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은 너희 집에서 아들처럼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자와는 오랫동안 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가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격언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오래 말하는 남자는 예외 없이 화를 불러온다. 그 남자는 율법을 소홀히 해서 결국에는 지옥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민족과 인종까지 언급합니다. 구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먹고 마시는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식구가 되거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상종한다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는 그 그릇으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유대인 남성 예수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강제로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말살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차별했는데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는지 이런 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외경의 집회서 50장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있는데 세이르의 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겜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랍비의 기록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돼지에 비유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여성들은 어린 아기 때부터 월경을 하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여인이 주는 이 물을 예수가 마신다는 것은 다시 통념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고 위험한 일이고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16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어려운 그 고난이 사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20절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이 산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금 이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당시 사회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성별과 인종과 신앙과 결혼 제도라는 몇 가지 장애물과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벽은 그녀에게는 그동안 고통과 억압과 열등감이었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물가에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예수와 우물물 한 그릇조차 오갈 수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 금기시 되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그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넘어서 이 여인과의 거룩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우물물이 아니라 이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벽에 막혀 있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내 안에서 소산하게 하겠다. 그 물은 벽이 없이 어디든지 흘러가는 소산하는 영생수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기쁨을 안고 자신 안에 소산하는 영원한 샘물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독특하고 중요한 이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공동의 개인, 공동체적인 개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성경에서 한 개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그런 뜻도 이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데 야곱아, 이삭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는데 모든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한 개인의 죄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반대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헌신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이 공동의 개인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분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시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한 개인으로 나오지만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과 고통을 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공동의 개인이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여성들, 불평등한 결혼제도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수모와 억압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을 상징하는 그 시대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공동의 개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만 퍼올려야 맛볼 수 있는 우물물, 성별과 인종과 왜곡된 신앙에 가로막혀 물 한 그릇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던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넘쳐서 흐르는 소통의 생명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억압당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 세상을 적시고 먹이고 살리는 구원의 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들을 가로막았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동의 개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승리를 하고 모세 한 개인이 팔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합니다. 모세라는 한 개인이 책임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들고 있는 팔은 한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생존과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모세 개인의 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모세의 양쪽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입으로 고백하고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에 나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정착할 곳이 없이 떠도는 신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믿으니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오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다, 확신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할 때 그 진정으로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송가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도 헤만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믿음도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런 뜻으로 아멘, 에무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믿음을 내 개인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공동의 개인이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팔을 내려도 되고, 나 하나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 하나쯤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나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꾸겠느냐고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예수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팔을 들고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그 모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물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그 믿음과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물이 성별과 인종과 이념과 신앙의 벽을 넘어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